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서구 비산동에 나왔어요. 서구 비산동이라 하면 구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구도심 속에서도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뒤쪽에 보면 마트가 있는데 예전에 구 대형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상권도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중심에서 가장 중심이 현재 이곳 이 위치에 있는 통상가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나왔어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사거리 메인 코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건물은 코너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기 주거지로 진입하는 메인 길목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아주 많은 입지에 위치해 있어서 1층에 편의점 그리고 휴대폰 가게 또 뭐 PC방 등 아주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업종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당연 공실도 없는 그런 통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중심지라고 또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주변의 상권을 보면 돼요. 지금 저기 건너편에 보면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도심지 중심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빵집이죠. 그리고 이 건물의 위치가 대구 중심 달구벌대로를 바로 끼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북권, 영남권에서 가장 큰 시장, 서문시장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문시장에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요 인근으로 주거 형성이 잘 된 그런 동네인데요. 일단 건너가서 상가 한번 둘러보고 건물의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항상 점심을 먹고 영상을 찍어서 간지 배가 너무 많이 나와 보이는데 일단 이 건물이 횡단보도 이렇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또 장점이 1층에 상가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한번 둘러보고 내용까지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건물 뒤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쪽 이 도로가 이 뒤쪽에 주거지로 진입하는 메인 길목이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도 상당히 넓어서 여기 골목길 쪽에 있는 상가도 장사가 잘 돼요. 김밥집이랑 이 투다리, 이건 투다리는 코너인데 골목집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도 상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뭐 목욕탕, 슈퍼, 미용실 등 술집 등 이렇게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건물 뒤편 이쪽 주차장인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공무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공간은 사실 안 쓰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건물 앞쪽으로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1층에 도로변 이 전면쪽으로 물고 있는 땅 모양이 좋아서 상가가 전면쪽으로 세 칸이 보입니다. 먼저 코너변 쪽에는 여기 투다리가 이제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 투다리 옆에는 여기 핸드폰 가게가 입점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편의점이 그래서 총 세 칸이 입점이 되어 있고 이 세 개 가게 모두 영업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몫이 괜찮다라는 것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내부 들어가 볼게요. 지하에는 이제 노래방이 임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2층은 PC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여기를 잘 아냐면 제가 명절 때나 그럴 때 항상 이 동네를 옵니다. 할머니 댁이 바로 뒤에라서 항상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2층 PC방도 사촌 동생들이랑 명절 때나 어릴 때 항상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PC방 상당히 오래됐고 주변에 보면 뭐 제일고라든지 서부고 등등 이 서구권에 고등학교 뭐 중학교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이 PC방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3층 올라가 볼게요. 2층까지는 제가 올라왔지만 이 건물에 여기 3층은 별로 안 올라와 봤어요. 3층은 이제 만화방이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층 이제 마사지 샵으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보면 복도에 이렇게 하얗게 칠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건물 지하부터 그리고 1층 그리고 2, 3, 4층까지 해서 월세 나오는 게 무려 1200만원 나옵니다. 1200만원 한 30억대 상가에서 이 정도 월세 정도 나오는 건물은 정말 괜찮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거리가 또 바로 보이고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 아파트들이 쭉 있어요. 저쪽 라인이 바로 달구벌대로가 위치한 라인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에서 대형학원 가주세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농인구가 참 많은 입지이고 상가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건물 내역은 제가 마지막에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내역 보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